안녕하세요. 엑셀 팁과 IT의 채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엑셀을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오류 중에서 네임이 들어가는 이 오류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임이 들어가는 오류는 수식이 알 수 없는 이름이 포함된 경우나 또는 함수명이나 정의된 이름이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 그리고 수식에서 텍스트 값을 큰 따옴표 없이 입력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샵하고 네임하고 물음표, 수식에 오류가 발생한 것이죠. 국어가 95점, 85, 90의 합계는 270입니다. 그러면 이 세 과목의 평균을 구하려면 여기다 이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이 도구에 보면 오른쪽 끝에 자동 합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합계에 들어가서 평균이라고 하는 수식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버리지라고 평균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에버리지 범위가 2의 4번부터 시작해서 2의 7번까지 되어 있는데,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에버리지라고 하는 그 스펠이 AV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뭐 AB라고 됐다든가 아니면 요 범위가 틀렸다든가 그럴 때, 그리고 엔터를 치면 정확하게 그 에버리지하고 범위 설정을 잘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요것은 에버리지라고 하는 그 철자를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에버리지라고 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예, 제대로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식의 오류니까 다시 에버리지, 자동 합계에 들어가서 에버리지 철자를 다시 제대로 입력해주고 범위 설정을 제대로 해주면 제대로 나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